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차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 법률 팀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청구 원고 청구 그 기각 원고 폐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제목은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 많다 우리 자기라는 네. 제목입니다. 네, 설명 주시죠. 네, 사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고 피고 30대 남성입니다. 원고의 배우자를 편의상 기녀라고 하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와 기녀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기녀는 원고에게 한없이 다정한 아내였고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엄마였습니다. 가족끼리 자주 여행을 갈 만큼 화목한 가정이었고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기녀는 맞벌이 부부였는데 근래 들어 기녀가 부서 업무가 바뀌어 일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짜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일에 지쳐 스트레스가 많은 줄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기녀는 분리수거를 하고 오겠다며 밤 늦은 시간에 나갔고 나간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걱정되는 마음에 분리수거장에 갔는데 기녀는 없었습니다. 더더욱 걱정은 커졌고 근처를 배회하다 통화를 하는 기녀를 보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기녀의 통화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피고와 하는 통화였는데 사랑한다, 자기야 보고 싶다, 당장 보러 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 몸을 숨겨 대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통화 내용이 길어질수록 기녀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실해졌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기녀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원고는 기녀를 붙잡았습니다. 기녀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상황을 눈치챘는지 원고에게 바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기녀의 핸드폰을 빼서 피고와 한 카톡을 모두 보았고 캡처를 하여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피고에게 연락을 했지만 피고는 유부녀와 외도를 하였음에도 반성을 하기커녕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녀와 회복할 수 없는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피고에게 3,00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네, 이게 원고의 주장이죠. 원고는 피고가 알면서도 내 와이프를 만났다라는 네. 주장이었고 그리고 웃긴 게 카톡 내용을 쫙 보면은 우리가 모르고 만났다라는 것이 많이 증명이 됐는데 원고는 그 부분을 하나도 대출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웠는 줄 알았나 봐요. 보통 이제 피고들은 원고 배우자, 원고가 전화 왔을 때 좀 당황을 해요. 원고 배우자가 뭐 유부남인 거 알았냐? 유부녀인 거 알았냐? 막 이러면은 진짜 몰랐던 사람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법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본 분들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너 진짜 결혼했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그거를 미안해 이러면 그냥 다 삭제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원고는 자신의 원고 배우자의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카톡을 다 봐가지고 아 피고가 이제 모르고 만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 줄 알고 만났구나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분 유리한 부분은 우리한테 유리했던 부분은 다 빼고 우리한테 불리했던 부분만 다다다닥 낸 거예요. 근데 우리 다행히 피고가 카톡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상 녹음을 자동 녹음을 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유리해서 다 녹음 파일을 제출을 하고 녹취록을 제출을 했거든요. 일단 우리 주장을 한번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기녀 이제 원고 배우자와 피고는 친한 직장 동료 관계였다. 3년 정도 같은 직장에서 알고 지냈었고 당연히 기녀가 결혼한 줄 알고 있었다. 애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서로 카톡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고백할 것이 있다. 말할 게 있어.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사실 이혼을 했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장에 소문이 나면 너무나 곤란하다. 나는 이제 좀 직장에서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그때부터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고는 그 기녀가 이혼녀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SNS라든지 카톡 사진에 그 온통 아이 사진밖에 없었어요. 원고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고 세 명에서 같이 찍은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너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얘기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친한 사이가 됐으니까 감정을 좀 가지게 됐고 좀 혼자 애 키우는 게 너무 좀 짠하고 하니까 좋은 감정으로 좀 발전을 했죠. 그래서 한 반년 정도 만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녁에 원고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죄송하다라고 했지만 다행히 근데 원고에게 그 결혼을 계속 하시고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이혼했다 그랬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는 이제 그 녹취록 그 통화 녹음이 다 있으면서도 앞에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만 잘라갖고 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뒤에 것까지 다 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내가 기녀와의 카톡을 다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도 자동 녹음이 됐기 때문에 그 기녀가 피고를 의도적으로 속였다라는 게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원고의 전화를 받고 기녀에게 한번 물어본 다음에 맞다라고 하니까 그 뒤로 바로 우리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기녀와 카톡 한번 하지 않았고요. 전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전 차단을 해서 뭐 우회적인 통로로 연락이 오더라도 아예 받지도 않았고요.
뭐 회사는 같이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부서가 달라가지고 아예 이제 보지도 않고 그냥 그 뒤로 끝냈죠. 그리고 그 부분도 저희가 통화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제 좀 원고의 주장이 너무 빈약하다. 그러니까 피고의 주장이 너무 완벽하니까 원고의 주장을 좀 보완을 해봐라라고 했는데 못하니까 그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어요. 얼마 주고 그냥 서로 합의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의를 했죠. 이의를 했더니만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부담을 한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끝까지 몰랐던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그 전의 내용을 다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게 참작이 되거든요. 그 알았는데 그 뒤로 그 이 사람이랑 헤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의 집착 때문이었다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해주면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아예 몰랐던 거니까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네. 네네. 아무튼 여러분들 좀 지우지 마시라. 요즘 화나시면은 뭐 여자친구랑 싸우면은 막 다 나가버리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그 여자친구랑 뭐 싸우면은 다 나갔던 것 같아요. 카톡 탈퇴하고 막. 아 저도 네, 그랬죠. 그랬죠. 근데 네. 이제 지금 와이프는 그 결혼할 거였나 봐요. 네. 다 갖고 있어요 위에부터 지금까지. 근데 좀 지울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요. 서로 하는 말투가 너무 달라요. 예전에는 막 진짜 막 사랑해, so 보고 싶어, 네. 막 이랬는데 요즘은 뭐 그런 대화가 하나도 없고 막 그냥 뭐 이 책 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메모장으로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네. 또 돌아가야 되고 제가 또 쓰려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지금 내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여자.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가 그 이제 다른 여자가 아니라 내 아내가 좀 새로운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 그리고 지금 내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남자. 네. 그러니까 나도 좀 새로운 남자가 돼야겠다 이런 내용의 책을 쓰려고 하는데 딱히 뭐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네. 제목은 확실하게 떠올라나는데 이번 영상은 이 정도까지 네. 하고 다음 영상은 저희가 황혼의 상간제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차영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 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